저는 제 작품인 시간의 횡단보도 작품이 마음에 들었고 1순위였습니다. 제가 웹툰을 좋아하고 웹툰에다가 더빙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. 온라인 수업이 어렵게만 생각했는데 점차 작품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좋았어요. 생각보다 너무 잘 따라와 주고 알려준 대로 또 너무 잘 이행을 해줬고 가은이랑 친하게 지내면서 수업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. 이덕은요, 은행나무 꽃밭 할머니 집 아파트 나무 또 그렸어요. 근데 은행나무도 좋고요, 꽃밭도 좋아요. 재료를 미리 준비해서 학생들한테 집으로 보내주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했는데 다행히 학생들이 학교 수업으로 이미 중수업을 좀 경험을 한 후라서 크게 어려움은 없었습니다. 노트르담 대성당입니다. 색깔이 알록달록했기에 선택한 겁니다. 사진이나 그런 걸 보고 그걸 자신만의 색채감으로 그걸 화려하게 만드는 그런 특성이 있거든요. 행복했었습니다. 저를 가르쳐주신 선생님께 감사했습니다. 정말 기뻤고 여기 들어오니까 정말 좋았습니다.